염분은 배수분의 염류입니다. 근데 보통 단위가 퍼 밀이죠. 천분율이라서. 그래서 보통 뭐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단위를 그람으로 했을 때 곱하기 천을 하면 보통 퍼 밀이 되는데. 그래서 뭐 염류는 뭐다 아시다시피 뭐 바다에 녹아 있는 소금 같은 거죠. 그래서 염류는 뭐 소금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뭐 연마그네슘이나 뭐 황산 마그네슘 뭐 기타 등등 뭐 이렇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염분을 어떻게 하면 증가 감소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비는 당연히 안 와야 증가하고 많이 오면 감소하겠죠. 그다음 증발은 당연히 많이 해야 짜고 적게 해야 싱거울 겁니다. 이건 너무 쉬운 거고. 마치 강수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 해빙입니다, 해빙. 빙하가 녹아서 바다에 담수가 들어가면 바다의 염분이 당연히 낮아지죠. 그래서 해빙을 많이 해버리면 싱거워지고. 증발에 해당되는 건 결빙입니다, 결빙. 그래서 얼면 당연히 증발과 똑같은 효과라 염분이 짜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염분의 뭐 공식이라 하긴 좀 부끄럽고, 염분은 뭐에 비례하느냐? 증발 빼기 강수의 함수다. 당연히 증발 많이 하는 곳이 짜고 비가 적게 오는 곳이 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기압 때 우리 고기압 지역, 여기가 다 이제 고염분에 난류가 생성되는, 예, 좀짠 곳이죠. 그래서 굳이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이래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됐다. 이게 빼기, 이제 증발 빼기 강수의 염분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염분. 근데 이제, 죄송, 염분의 그래프가 아니고 증발 빼기 강수의 이제 그림입니다, 이것은. 근데 염분이 이거랑 좀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60이라 하면, 실제 염분 그래프를 그려보라면, 요거랑 유사하긴 하나, 좀 특색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염분의 그래프다. 그게 왜 그러냐면, 30에서 짠 거는 맞아요. 그림 좀안 좋네요. 여기를 30으로 할게요. 미안. 60이라 합시다. 30에서 짠거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리 싱겁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유지됐는데, 왜 여기 극단적이냐. 바로 이 남극은 남극 빙하도 있고 남극 대륙입니다, 대륙. 근데 아시다시피 북극은 해죠, 북극 해. 그래서 여기 유빙이 많습니다, 유빙. 빙산이 북극 해에서 흘러내려와서 빙산에 해빙이 많다 이거죠. 떠돌아다니는 빙산, 유빙. 그래서 빙산이 녹으니까 여기가 이 남반구와 달리 북반구 60은 상당히 염분이 낮은 그런 경우를 보입니다. 원래 60에 비가 오긴 하는데, 근데 여기도 비 오잖아요. 똑같은 60인데. 근데 이제 북반구는 유난히 빙산 해빙이 많아서 저런 특색을 보입니다. 해수의 밀도는 당연히 이제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는 당연히 이제 수온에 비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수의 수온에. 질량은 이제 염분입니다. 이제 NaCl 같은 게 이제 이온이니까 이물 분자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분이 증가하면 부피는 별 변화가 없는데 질량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짠 물은 밀도가 이제 큰 거죠.
그럼 이제 해수의 밀도를 아까 뭐 조사해 보면 차갑고 짜면 당연히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 우리 심층 순환할 때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층 순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상식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까 위도별 예를 들어서 아까 한거또 해볼게요. 이게 30이고, 이게 60이라 치고. 그래서 일단 수온이다. 뭐 수온은 뭐 그냥 이렇죠. 수온은. 적도의 수온이 가장 높으니까 수온은 이러하다. 그럼 이제 밀도는 거의 이제 수온의 함수니까. 그래서 수온과 거의 반비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밀도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이게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가 유난히 여기 빙산에 해빙이 많다. 여기가 60도 여기가 유난히 빙산이 잘 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녹으면 밀도가 작아져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해빙이 되면 바다에 담수가 들어가서 빙하가 들어가면 염분이 떨어져. 밀도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빙산이 해빙하니 여기 이제 염분이 내려가고 염분이 내려가면 당연히 밀도 역시 조금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반비례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60에서는 다시 이렇게 축 처지는 거죠. 그래서 밀도 그래프가 약간 이상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수온은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밀도는 반비례했으면 좋겠지만, 반비례하지 않고, 이렇게 60에서는 반비례하지 않죠. 해수에 녹는 용종 기체는 보통 수압에 기체 용해도는 수압에 비례하고 보통 뭐 수온에 반비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깊어질수록 뭐 이렇게 된다. 이게 CO2죠. CO2는 단위가 커요. 그 10단위에 10단위 40, 50 이렇게 돼 보통 단위가 녹는 양이 리터당. 근데 이제 산소는 단위가 작아요. 단위 1단위, 1단위, 10단위가 아니고 뭐 1, 2, 3, 3. 산소가 잘안 녹잖아요. 그래서 산소는 그렇게 잘안 녹고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잘 녹죠. 바다는 우리 대기의 CO2를 제거하는 참 그런 충직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O2는 뭐 이렇다 치는데 산소가 약간 이런 여기는 뭐 이해가 좀 되는데 감소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CO2처럼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감소한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도 역시 다시 증가. 자, 이게, 여기서 산소가 많은 것은 광합성 때문이다, 해조류에. 그래서 O2를 이제 생성하는 거죠. 근데 보통 한 빛이 한 200m 정도 들어갑니다, 200m. 그래서 200m 밑으로는 빛이 없어요. 거의 없지.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을 못하니까 이렇게 CO2량이 감소하다가 다시 여기서 증가하는 거는 그냥 이제 수압입니다, 수압. 그래서 수압이 크니까, 수압이 크면 당연히 기체가 잘 녹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증가하는 거는 이제 수압 때문인데, 여기 광합성 때문이다. 그래서 광합성하는 조류가 없으니 극강. 다시 여기서 수압. 이런 거죠. 금한수성, 울산 같은 곳에서 죽변항 이런 데서 잘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분다 여름에 서울은 되게 더운데 뭐 울산이나 부산은 시원하죠. 그 이유가 이제 금한수성이 잘 보세요. 이 북반구야. 북반구에서 표면에서는 금한수성이 이렇게 45도쯤으로 표면에서 에크만 수송은 이렇게 45도로 물이 해수가 이동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깊어질수록 점점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심지어 약해지다가 나중에 거꾸로 가기도 해. 그러니까 거꾸로 가기 전 수송이 멈출 때까지를 우리가 평균적인 뭐 어려운 말로는 지속류다. 평균적인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받는 이걸 다 이제 취합하면 에크만 수송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평균해 봅시다. 그럼 바람 방향이 약간 수직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납니다. 평균은 말이죠. 근데 표면은 45도예요. 평균이 이제 이렇게 90도가 되고. 그래서 이건 바람에 의한 마찰층이다. 그래서 바람에 의한 마찰을 받는 곳까지가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느 순간 가면 거꾸로 가거든. 거꾸로 가기 전까지가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에크만 수송은 주로 이제 용성을 동반하는데 울산이 이렇게 울산에서는 용성을 동반하겠지.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가면 여기 물이 없잖아요.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이렇게 찬물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찬물이 올라오면 뭐 다른 지역보다 여름에 조금 시원할 수 있는 에크만 수송이라고 무조건 용성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겁니다.